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대구 신규 확진자 수는 62명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은 대구 중구 범동일동 필리핀 식료품점 관련입니다. 지난 18일 부산에서 지인 모임을 한 뒤 식료품점을 방문한 필리핀인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식료품점 종사자와 손님, 필리핀인이 강사로 일하는 영어학원 원생, 학원생 접촉자 등으로 확산돼 관련 확진자 수는 50명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된 수성구 범어동 헬스장과 중구 동성로 클럽 골목 내 주점 관련 확진자도 각각 4명과 2명이 추가됐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각각 139명과 9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신규 확진자 수는 37명으로 12명은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고 5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이 영양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비 45억 원이 투입된 영양군 복지관은 연면적 1,200여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체력단련실과 취미실, 강당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지난 4월부터 넉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현재 경북에는 청송과 영덕, 고령, 성주를 제외하고 19개 시군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 온열 질환자는 750명을 넘었습니다. 네, 물을 자주 마시거나 그늘에서 쉬기 등 간단한 생활수칙을 지키기만 해도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복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2주 넘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을 양산으로 막아보지만 마스크까지 써 숨은 턱턱 막힙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7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온열 질환은 물을 자주 마시거나 그늘에서 잠시 쉬는 등 간단한 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시원하게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가장 많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는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만약 꼭 하셔야 된다면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9월 말까지 290대의 구급 차량을 폭염 구급대로 지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구급차에는 얼음조끼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 등 응급처치 장비를 갖췄습니다. 구급대원은 온열질환 처치 요령으로 환자의 체온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킨 뒤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을 최대한 시원하게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강제로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해 온열 질환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10명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HCN 뉴스 전복은입니다. 경북 테크노파크가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획한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약 5천억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슈앤피플에서 하인성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저희들 재단법인 경북 테크노파크는 1998년도에 저희들 그 당시 산업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이렇게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 설립 근거는 산업단지 기술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들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인 경상북도가 출자한 기관입니다. 저희들의 역할은 뭐 방금 이야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혹은 또 중앙정부나 혹은 지방정부 경상북도의
산업 및 경제 정책들을 기획하고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용 배터리를 재사용할 거냐 아니면 재가공해서 사용할 거냐 이렇게 해서 다른 산업에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걸 통해서 규제자유적 지정을 통해서 포항이 철강산업에서 배터리 산업으로 크게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걸 통해서 전국에 규제자유특구시 여러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규제자유특구 평가를 2년 연속 S등급을 받는 등 아마 성과가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경제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들 23개의 저희 경북 도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는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북 내 권역별 거점을 기반으로 권역별 기업 지원과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23개 시군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북부권의 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량 신소재 융복합 기술 지원 센터에서 수송 기기용 고강도 경량 소재 포면 처리 기반 구축 사업이 2021년도에 산업부 공모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주시에 경량 소재 포면 처리 기술 센터를 구축하고 혹은 영주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영주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함께 북부권 거점을 확대하고 전주기적으로 기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기관 내부 협력 체계와 외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경북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북 기업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의 지역 주력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 신소재 부품 가공, 친환경 융합 섬유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화 지원과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이 설치된 미래형 버스 정류장이 경주에도 도입됐습니다. 경주시는 시립도서관과 동궁원, 시외버스터미널 앞 세 곳에 미래형 버스 정류장을 완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류장에는 도심 속 미세먼지를 포함해 자동차 배기가스와 각종 유해물질을 줄여줄 고성능 공기청정기, 또 폭염과 한파를 막아줄 냉난방기와 스크린도어 등이 설치됐습니다. 경주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올 연말까지 보완점을 개선하고 시민 만족도를 평가한 뒤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경 청년마을 달빛탐사대가 지역 주민과 청년들의 화합을 위한 보름달 잔치를 개최합니다. 오는 31일 문경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환경보호를 주제로 친환경 설거지 비누 나눔과 재활용 소품 체험, 비대면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